네가 복수한다 그랬어요. 근데 그러려면 뭐 그럴 기회가 그렇지, 있어야 그렇지. 되는 건데. 고나 씨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얘기하면 또 주변에 누가 스타일. 굉장히 관심 있게 듣겠죠. 그러니까. 고나 씨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한번 얘기하면 또 주변에 누가 스타일. 굉장히 관심 있게 듣겠죠. 그러니까. 진짜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뭐 외모, 성격 다 그냥. 저 진짜 저희 모든 걸 걸고 외모는 진짜 죽어도 안 봐요. 외모는 진짜 죽어도 안 봐요. 오케이, 합격했다. 오케이. 오케이. 자, 가까이 가시고 있어. 그리고 저는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. 두 가지. 당연히 제 나이 때면은 생활력은 당연히 있을 거고 그건 기본이고 따라. 저는 그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 센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. 삼행시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은혜로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. 아름다운 분 만나실 거예요. 합격! 와, 센스 무서워? 삼행시 한 것 중에 제일 빨리 진짜 기가 막히게 나왔어. 야, 대단하다잉. 단도직 기술로 여쭤볼게요. 얘 어때요? 얘 어때요? 너무 좋아. 이 자리에서 합박한다 안 한다. 허경환 씨도 너튜브 합박. 아, 저도 너무 좋아. 허경환 씨 일단 욕심 내는데. 자, 너튜브 합박한다 안 한다. 아니, 합박 아니고 합방. 저도 예. 둘이 오늘 녹화 끝나고 번호 교환한다 안 한다. 번호 교환한다 안 한다. 그러니까 식사 한번 한다 안 한다. 번호가 왜 어때서? 자반추, 자반추. 아니, 돈 여기 돈을 끼리고. 손톱을 뜯어? 많이 잘할 수 있죠, 많이. 근데 진짜 형 말 중에 번호 교환부터 시작. 방송에서 이러다가 그냥 끝나는 거 의미 없어. 가면 뭐 자네 고생했습니다로. 너 뒤로 가가지고 작가님 좀 원하시나. 하지 마. 일장 너트로 합방 한 번. 그렇죠. 비즈니스적인 차원에서 전화번호 교환만 좀 합시다. 그래, 억지로 하지 말고. 그래요.